다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백수 다섯 명.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자 오늘의 게임은 광차 아마겟돈의 광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리 게임이죠. 자 광차 문제는 광차와 그 선로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윤리학의 사고실험입니다. 본래 영국 철학자 필립 하프시 제기한 문제로 많은 철학자가 이를 고찰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어블룽이 된 광차와 선로에 있는 5명의 인부, 레버를 당기면 1명의 인부가 있는 선로로 광차가 가서 그 인부는 죽음을 당하지만 대신 5명의 인부가 목숨을 구합니다. 당신은 레버를 당기겠습니까? 본래는 아무것도 안하면 여러 사람이 희생되지만 한동하면 1명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고실험입니다만 이번엔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로 골라? 자,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 1명, 일정에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5명. 야, 이거 너무 억울하겠는데? 나는 일정대로 하고 있었는데. 자, 2시에 선로에 차가 안 올 예정이니까 2시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밀어버리면은 너무 억울해. 근데 여기는 자, 오늘은 차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야, 얘들아 자기 하나 먹자, 어? 얼른 하고 퇴근하자 이러고 하다가, 그래서 5명이지만 여기를 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분위기가 좀 왜 이렇게 신나? 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아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신나? 이거 아니잖아. 트롤리 문제가 이렇게 신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만큼이나 밀어야 돼? 강단용사 서영순이야? 바로 골라야 돼? 일정대로 시찰하는 상사 11명, 일정이 없던 야근의 가도반. 아이 잠깐만 상사 1명, 야근의 가도반 강요받은 사람을 어? 칠 수가 없어. 그치? 길을 잃고 선로에 들어온 어른 2명, 선로에 실수로 들어온 어린이 1명. 아니 어른이 길을 왜 잃었어요? 어린이는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게임을 이렇게 도라이 같지? 아니 음악을 왜 이렇게 신나는 걸 깔아놓은 거야 도대체? 오히려 이게 더 낫나? 분위기 무거웠으면 더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테나? 살인전차 아니라요? 살인전차 맞잖아. 살인전차 출발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그 청와대로 간다. 10초 만에 알 수 있는 아기를 품고 선로에 돌을 놓는 일반인 3명. 선의를 이건 당연히 아기를 품고 선로에 돌을 놓는 놈들이지. 어? 아기를 품은 자 내가 처단하리라. 처단! 이 세상에 악당을 다 없애버리겠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겠어. 지명 수배 중인 탈옥범 한 명! 처단! 신의 오이오이 죗값을 치르고 괘씸한 전 선로 폭파범 한 명, 선로 폭파를 계획하고 있는 세 명. 너는 얘는 괘씸했으니까 괜찮아. 범죄자 죽어라. 신의 다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백수 다섯 명.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안 고르면 어떻게 돼? 안 고르면 어떻게 돼? 이거 빠. 아 내가 죽었다. 나 죽여요? 내가 죽었습니다. 아니 아 요거 갑자기 뭐 커브가 들어오니까 질문이 어려워지는데? 천만인 제객치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어하게 된다. 자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안 죽이고 소를 희생하자 거였는데 다 죽여버린 거였네. 소를 희생하자. 건근 한 명. 아니 소를 희생하자. 다섯 명 너무 많잖아. 다섯 명 다 너무 많잖아. 와 이게. 그렇지만 근로자가 수습을 하는데. 아 세상은 차갑다 되게. 나도 지금 일하는데.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다섯 명을 살린 겁니다. 사람이 아니 사람이 다섯 명이나 살린 겁니다. 다음 대치도 쾌척하거든요. 아니 나 오늘 일하고 왔는데. 아니 이거는 잠깐만 대치도 쾌척할 수 있지. 세금은 근로자가 낼 텐데. 아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죽어버렸네. 선반님 벌써 이거는 슬퍼할 가족 때문에 야 이거 문제 이거 빡세다. 범죄 다 해줘요. 아 평균적인 대출은 퇴직금과 남은 월급으로 쾌척합니다. 아니 아니 이거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퇴직마다 본인이 일던 먼저 터지는 거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락방 차슈. 으아! 열정은 너무 많잖아. 열정은 너무 많잖아. 아니, 아 이거 혼란인데. 아니, 열정은 너무 많아. 유튜버 김선바 논란. 아니. 트롤리 딜레마가 어쩌면 나락 퀴즈쇼의 원도가 아닐까. 10명은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오케이 신나게. 자 게임이니까 오케이 신나게 가보자. 아니 이거 뭔데? 선배님의 가치관 잘 알았어. 아니 이건 뭐냐고 이거는 뭔데? 어? 아니 뭔데?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도 사실 선배 빼고 다 신난 게임. 이거는 그냥 한 명 한 명을 가게 한 명을 잡으자. 한 명을 잡자. 호즈리 열과 일반인들. 야 이거 일반인을 더 많이 골랐네. 사람들 좀 차갑다. 생산성을 중요시 안 해. 난 저명한 예술가 미대생쇠. 아야 이거는 레전드로 만들어주자. 진짜 예술로 만들어주자 인생을. 인생 예술이야 아트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아트의 삶의 완성이라고요. 최고의 동지부가 찍히는 거야. 트롤리 실험의 광차의 인생을 세우다. 초천재 광차 4명, 착실한 연구자 4명. 과학자 없애! 발전 없애! 더 이상 AI 발전하면 안 돼! 죽여! 인간이 먹고 살아야 돼! 착실하게 이대로 유지하며 살자! 당신의 친구 없나? 하마 미안해! 종영아 미안하다! 널 이제 갈게! 미안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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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려줄게! 근정아 미안하다! 근정아 괜찮아 하마 있어. 하마가 먼저가 하마가 맞이해준대. 근정 바이 좋았어. 자 근다. 이거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카레마 똥이면 카레라고. 맛이 중요한 거라고. 카레를 먹었는데 똥맛이 나면 그건 똥이고 그죠?
아니 짜증나네. 아 잘못 고른 건가? 아 살릴 걸 골랐어야 되는구나. 죽일 걸 고르는 거구나 이거. 아 잘못 골랐네. 이게 뭐야 갑자기. 초고스펙 프로토타입 하나가 있지 않아? 그게 낫지 않아? 초고스펙이? 어 뭐 갑자기 이거는 뭐야? 드래곤 잡자! 어 치환 안돼. 드래곤은 토벌 대상이야. 야 이거 어떻게 잡어? 처음엔 적이었지만 결국 아군이 된 녀석. 처음엔 아군이었지만 결국 적이 된 녀석. 이 녀석을 죽여야죠? 어 이건 베지타하고 피콜로인데 함께 해야지 평생. 이거 배신자잖아. 얘 무조건이지. 이거 쉬워지는데 갑자기? 공포로 세계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타입의 마왕. 마왕을 쓰러뜨린 후에 암살당하는 타입의 용사. 마왕을 죽여! 갑자기 문제가 시시해졌다. 어? 굉장히 숨을 막히게 하는 그런 목을 조여오는 문제들이다가 굉장히 시시해졌다. 살려드렸습니다. 당신 사랑하고 900억 나한테 미친 겁니다. 알겠죠? 당신 저기 친식 와서 쾌척하셔야 됩니다. 당신 제가 살려드렸어요. 900억입니다. 귀중한 분들산 도굴꾼 죽어. 도굴꾼 없애. 처단한다. 순식간에 몸값 900억. 처단한다 도굴꾼. 최첨단 의료기기 동네 병원은. 아니 이건 의료기기 부셔야지. 어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야 이게 반반이나 돼? 아니 최첨단 의료기기 그게 뭐라고. 어? 아니 이걸 반반이야? 대량 파괴 무기 사용자 한 명. 무기를 없애야지 그죠? 인류관리 AI 최후의 지도자 한 명. 이건 AI가 나. 꼭 지배를 맡겨야 된다면 사람보단 AI한테 맡기고 싶어요. 아 잘못 골랐다 근데. 아이씨 아 죽일 걸 골라야 되는데. 아 잘못 골랐네.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살려줬으니까. 최후의 지도자인데 그죠? 일정에 없는 작업도 하는 외부 작업자 한 명. 일정에 있는 작업만 하는. 아 잠깐만. 아 이 사람들은 왜 주면 안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되는데. 어? 일정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잘못이야? 그게 이거는 다섯 명 너무 많아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건 안타깝지만 다섯 명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어. 우주 바이러스 X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다섯 명. 감염되지 않은 게 확실한 한 명. 이거는 감염될지도 모르는 다섯 명을 조져야죠. 어, 다섯 명이 문제가 아닌데. 아, 인명이 없습니다. 탈출 우주선 개발자 한 명. 개발자의 가족 세 명. 아니 가족 갑자기. 이건 진짜 사이코님이잖아. 어? 우주선을 만들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잖아 이거. 어? 뭐야 이건? 뭐지 이건? 68인분 남기는 게 맞지 않아 무조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건?
인류의 다양한 오락이 저장된 장치,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이 저장된 장치. 희생된 기억을 남겨야겠죠? 다 왔다. 나랑 열차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우주선 타는 거였어? 아까 개발자 죽였는데? 총 43킬 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아,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였어? 아, 일정대로 됐네요. 다음 직장은 야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엔딩이 된다고? 아까 그 누구 부모 죽이지 않았나?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선의를 갖고 돌을 치우는 일반인. 도박질을 잘했다. 야, 큰일 났다. 여기 죽겠는데, 곰 때문에? 곰이 다 죽이겠는데? 제 삶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로 폭파범. 아니, 엔딩이 충격적이네. 아, 이거. 이거 약간 후회되는데. 슬퍼. 앞으로도 일 안 하고 놀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큰일 났다. 얘네가 이 우주선의 그 1일 세력이 되겠는데? 얘네 가족 위주로 되겠는데? 얘네 우주 가게 되네? 야, 우리 예술가 특별 전형으로 채용된 거죠? 아, 지금 지구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스토리가 있네, 게임이. 아, 내가 모르는 사람 다섯 명. 이거 하나 못하고, 어? 그 다섯 명이잖아, 그죠? 긍정이 못하고. 그래, 인류를 위해 이 사람들이 뭘 해줄 거야. 이거 먹으면서 살아야 돼? 아, 남은 시간 동안 요걸 먹으면서. 아, 조종사가 없어요. 이거 구동을 못해. 탄을 내고 싶은데 두 명 살려가지고. 야, 이거 위험한데? 세 명 잡아먹은 이만큼 치워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돼. 너무 마음이 없으시면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었어? 베지터가 있으니까 우주선 괜찮겠다. 저한테 900억의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욕 개먹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저 사람? 이것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너도 타니? 아, 그래가지고 최신 의료기기의 가치가 꽤 있다. 흥행이 감사합니다. 무기 사용자 한 명. 야, 위험하다, 여기, 근데. 여기 그 10명 대가족 거기가 위험하고, 5명 친구 무리도 위험하고, 최후의 지도자 한 명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 일정이 없는 작업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5명이니까, 한 명보다. 이건 잘 골랐다.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탈출 우주선 개발 못해가지고 탈출 못하겠는데? 아,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몇 명 살렸는지? 그래서 탈출시키는 게 엔딩인 거야?
아, 여태까지 지금 이 광차에 죽은 사람들의 기억인 거구나. 아니 게임이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다. 스토리가 힘든 게임이야. 그 오락기계 가져갈 걸. 베테랑 파일럿 죽어서 그냥 숟가락을 만든 거에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도착했다 이런 건 없나? 야 근데 진짜 이거를 트롤리 인생자들 모아가지고 스토리를 쓰는 게 진짜 잘했다. 시뮬레이션 완료. 실제 선별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뭐야? 어? 뭐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2회차도 있어? 이제 진짜로 우주선에 태울 사람들을 골라볼까요? 이제 확실한 기준이 생겼어. 우주선에 태울 사람. 근데 다시 선택하면 그게 운전이 내 생각일까? 근데 아까 전에는 우주선에 태우는지 모르고 그냥 고른 거라가지고 이번에는 되게 아까는 사실 더 나빠. 그냥 죽인 거야. 그냥 죽여버렸고 이번에 그래도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차갑게 나온 이유가 있었네. 결과가 이거는 작업자 5명을 살리는 게 맞죠? 그럼 이거 세야 되나? 오 일정대로 시찰하러 온. 아 근데 이거는 상사 죽여야 되겠어. 이거는 그럼 지금 8. 이거 어린이 죽여야 되나 그럼? 아 근데 그래도 못 죽이겠는데? 선별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근데 엄마 아빠잖아. 근데 지금까지 아까랑 똑같이 가는데? 이거는 아기를 품고 설교에 돈을 놓는 일반인 3명이죠? 지금 결국 근데 또 아까랑 똑같다잉? 그죠? 이건 그러면 이제 곰 잡아야겠다. 아 근데 탈옥범을 우주선에 태우면 안... 아닌가 이거? 아까보다 더 어려워. 폭파범은 진짜 안돼. 이번에는 근로자가 필요해. 아 이번에는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우주선에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81포. 이거도 이제 슬퍼할 저거. 블랙 슬퍼할지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음. 이게 이 아 몇 명인지 못 셌다. 아 이것도 10명 너무 많아. 아 세해주고 있나요? 고맙습니다. 지금 15? 아 결국 계속 똑같이 된다. 이거는 이제 조종사 살려야 돼. 입을 줄여야죠. 아 그런가? 근데 식량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제 엘리트를 살려야 돼.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야 근데 트롤리가 이렇게 목적성이 있으니까 내용이 바뀐다. 이거는 종량이 또 죽여도 돼요. 담아 미안해. 하지만 너였어도 이렇게 할걸 믿기에 나도 널 믿고 간다. 아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달라지나? 이게 이번에 카레마똥. 인명 감사합니다. 이거는 초고 스펙 하나 남겨야죠. 왜냐면 아까 조종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드래곤을 태우는 건 그래도 오바야. 그죠? 치와와는
사람이 맘먹으면 잡을 수 있어. 근데 드래곤이 화나면 어떻게 잡을 거야? 드래곤 잡아야 돼. 68인분의 식량이 다 똥이었다니. 그리고 베지타. 이겁니다. 아직도 안 먹은 걸 보니 저기서 사서 다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 식량이랑 다 먹는다고? 마왕 살려볼까? 아니야. 일단은 여기는 밑에가 궁금하니까 내려가보자. 마왕을 살리는군. 어? 아니, 우리 탈출 후에, 탈출 후에 삶을 위하여! 미안합니다! 문화유, 아니. 900억인데? 아니 근데 900억인데? 900억이잖아요 여러분. 900억인데요? 근데 이거는 의사 5명이 더. 아니 900억이잖아 이거. 무기는 없애야지.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밑에를 가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인류 관리 AI를 남기고 사람을 죽여. 좀 디스토피아가 되어간다? 그죠? 내려가도 똑같은데? 내려가도 뭐 달라진 게 없어? 자, 요거는 작업자 5명. 자, 이거는 바이러스는 안 되죠? 다 죽어. 따다다다다. 이거는 개발자 한 명이 근데 내가 가족을 다 몰살시킨 걸 알면 개발을 안 하지 않을까? 지금 54예요? 44? 그러면 50인분? 그러게, 이게 줄었네 식량이. 아까보다 좀 더 엘리트주의로 가가지고. 아 또 잘못 눌렀다 근데. 오라고. 이거 있으면 너무 우울해. 그죠? 너무 무거운 짐이라가지고 오락하면서 편하게 지내야 돼. 목적성을 가지고 하니까 엄청 차갑게 나온다. 저걸로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잖아. 세계적인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주식이 그 똥맛 카레인가? 카레맛 똥이어가지고 계속 생산 가능해. 무한 동력 공급됩니다. 일정을 참 잘 지키는 친구였는데. 똥 먹을 사람들 등장시다. 아 얘를 잘못 고른 것 같다. 뭐랑 뭐로 이긴 거지? 아 곰. 근데 곰 5마리는 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사람들이. 아 곰이 낫나?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근로자 한 명. 오 이게 이렇게 이어지네? 그럼 탈출할 수 있나? 우리 엘리트들. 근데 이런 생존의 단계에서 예술가의 역할이 어떨까? 필요할까? 천재들 지금 다 탔어요. 자존심 강한 베테랑 파일럿 예술가 과학자의 모임. 친구 한번 살려볼걸. 누구 나오면서 뭐라 하는지 궁금하다. 오, 서로 이게 상호작용이 돼. 아니, 겉겜이야. 인간이 있느나 화폐는 불멸입니다. 와, 근데 이 말 맞는 것 같아. 그죠? 지구가 없어졌다고 해서 화폐의 가치가 없어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여기도 이미 사회가 생기고 부가 분배될 텐데. 1000년간 보장해? 엄청난데? AI? AI랑 딱 잘 맞겠다. AI도 시킬 것만 시킬 거 아니야. 가족을 태워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못 보셨나? 아 이거 잘못 골랐어. 또 죽여야 될 걸 골라가지고 골라야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뭔가 아까보다 훨씬 이 우주선 환경은 좋아졌는데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이것이 트롤리의 맛? 사람이 효율적인 것만 고르고 나면 뭔가
가슴이 허해지고 차가워지는 이 허탈함. 어? 당신 선택한 사람들은 끝없는 우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 끝이야? 여행을 떠난 건 나도 아는데. 아, 그 뒤에까지는 뭐가 없나 보네. 그리고 뭐라 할지 궁금한데 다 반대로 해보는 거 어때요? 완전 반대로 해볼까? 이번에 상사 살려. 와, 상사 처음이야, 상고. 어린이. 이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손을 갖고 돌을 치는 일반인 한 명 죽여? 아니, 이게 다크워지지. 이게 트롤이야? 괘씸한 사람 죽여? 진짜 범죄 세상을. 이거는 이게 한 번도 안 살려봤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좀, 아. 와, 아, 이건 진짜. 와, 10명. 미친 거 아니야? 친구 살려! 하마 살려! 야, 하마 살았다가. 근정이도 살려. 지구가 망한다고 다 같이 죽어보자. 다 죽자. 다 죽자. 내려갔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가득을 죽일 순 없잖아. 아마 미안하다. 또 죽어야 돼. 아, 친구를 살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하마를 죽일 순 없잖아. 아니, 하마 가족을 죽일 순 없잖아. 그죠? 하마를 죽여야죠. 선택에 감사하는 한 명을 죽여. 그리고 용서 못하는 걸 살려놔가지고, 불화의 씨앗을 심어놓자. 우주선 폭발시켜보자! 뜨지도 못하고, 그냥, 도중에 떨어져보자. 친구의 친구를. 아니, 이건.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아무리 죽이는 그런 그거여도 친구를 죽여야 됩니다. 고객에게 보험금이 걸린 한 명, 보험금 받는 사람 세 명. 아, 보험금 받는 사람 죽여. 그러면 보험금 안 줘도 되잖아. 그럼 900억 선택해. 광차에 치여도 안 죽는 사람. 광차에 안 치여도 죽는 사람. 그럼 치여도 안 죽는 사람 죽여. 안 죽는다며. 그럼 둘 다 죽네? 그럼 둘 다 죽네. 잠깐만. 어차피 둘 다 죽는 거 아니야? 그죠? 진짜 안 죽어? 도굴꾼 살려! 도굴꾼도 사람인데. 그죠? 도굴꾼 살려. 의료기기 살려. 무기 살려! 무기 살려, 무기 살려. 사람 죽여! 야, 여기 진짜 지옥인데요? 일정에 있는 작업만, 외부 작업 다 5명 죽어! 일정에 없어도 계속 하란 말이야, 일을! 너가 하루에 48시간씩 일해. 야, 바이러스! 가자! 바이러스 죽여! 바이러스 태워! 안 걸렸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냥 기침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아, 지옥이 시작된다. 나락 로켓쇼 시작된다. 아니, 뭐, 얘네는. 돌 놓는 거 광차를 막으려던 정의로운 선택인 줄 알았는데. 화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랬어요? 야, 여기 분위기.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이 우주선? 내가 저 얼마나 더 산다고? 아니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이 우주선? 우리가 우주에 가게 되다니. 어, 강아 왔니? 금정이도 왔니? 어, 하마의 가족도 왔어요. 하마 이번에는 다 잘했다. 나 선택을 용서 못하는 분이야. 어, 분위기가 또 의도치 않게 훈훈해지는데 여기. 광채 안 치워도 죽는다. 아, 치워도 안 죽는 사람은 죽진 않고 타지는 못하는 거야? 어. 이거 선반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제가 선별해가지고 제가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런 거. 킹킹하다. 끼야호! 고어버리다! 우효! 어, 근데 의료기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어차피 이제 탈출은 못하겠지만 탈출 개발자가 죽었거든요. 어? 끝? 아, 그냥 이렇게 끝나네. 그 마지막 거 분기를 좀 확인을 해볼까? 어떻게 해야지 윗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넌트가 많은 걸로 고르면 아래로 간다네요. 아, 잠깐만, 이걸 골랐어야 됐나? 아니죠? 어, 다행이다. 어? 어? 잠깐만. 나 살리는 거! 아. 아, 마지막 엔딩이 나 살리기라 내가 살리려는 86명 고르는 거네? 자, 내가 살리려 한 사람 86명 죽어라. 최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는 바로 줬다 뺏기. 살 수 있을 거라 희망을 버려라! 사실 우주로 나가도 희망이 없는 거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나 스스로 간다. 나 그냥, 아, 나 그냥 광차 그 자체야.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광차였어 진짜? 아, 뭐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광차 그 자체였네. 어, 이러고 그냥 가? 이러고 그냥 가? 모든 걸 두고 떠난 여행을 떠난 당신. 당신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나요? 한 줄기 궤적을 그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우주선을 보며 지구에 남겨진 우리는 그저 추측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야, 요게 또 엔딩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네.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엔딩 가볼까요? 아랫길 내려, 오! 아랫길 내려왔어! 아랫길 내려왔어! 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어, 도달할 수 없는 기술. 아니야, 도달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자. 오, 내려왔어. 여기서 기계만 골라도 밑으로 내려오는 건 되나보다, 일단. 우주에서 온 방문자 죽여. 누구세요? 외계인 죽여! 탈출 계획 반대한 사람 죽여! 감히 반대를 해? 사기를 깎아? 목을 베어라! 어? 이거는 적은 거겠죠? 21명 될 것 같아. 어, 25인 안 될 것 같아.
희생된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 없애 삭제다! 삭제다! 지구 동식물 유전자 남겨야 돼. 야, 완전 차가운 결정. 오, 신의 기술. 저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딱 인원만큼 있네요. 언젠가 이 정보를 쓸 때가 오겠죠?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엔딩으로 다른 말이 없으면 제작자 트롤리 선로 위에 세워둘 겁니다. 엔딩. 엔딩! 진짜! 우주선 내려. 우주선 가져와. 우주선 트롤리의 정위치. 어? 트롤리 위에 차렷! 선로의 위에 올려놔! 자, 아마겟돈의 광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아, 재밌었다 그래도.